여러분에게 달콤한 휴식처이자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들리죠?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꼭 오세요. 어머! 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콘서트 보러 왔구나. 아이 뭐, 다들 어린애들만 온 것 같고 그냥 가려고요. 어딜 가요? 그 표가 얼마짜린데 날려요? 얼마인데요? 20. 아이고, 안평도 50도 넘어요. 그렇게나 비싸요? 물론이죠. 우리 보이프렌드님이 요즘 제일로 잘 나가거든요. 아이고 들어가요 얼른. 아, 네. Would you be my girlfriend? 나는 너의 boyfriend. 난 너의 boyfriend. 넌 나의 girlfriend. 넌 나의 girlfriend.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눈부신 너를 갖고도 매일 안 바빠. 나는 아파. 내 사랑 변하지 않아. 넌 알고 보이지 않아. 이런 내 맘에 왜 자꾸 몰라주는 자꾸 주책스럽게 눈물이 날리고 창피해요. 나도 울었는데요 뭐. 아까 봤잖아요. 우리 동현님 아니었으면 나 인생 하직했을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었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다 우리 동현님 덕이에요. 내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남편 내조에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열심히 살았건만 남편한텐 무식하단 소리나 듣고 애들은 지가 알아서 큰 것처럼 큰 소리나 치고 하는 말이라곤 밥 줘 볼 거 내가 이 집에 식모로 있나 싶은 게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보이프렌드 노래가 나오는데 날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로 팬이 됐잖아요. 아, 네. 팬클럽 가입도 했어요? 당연하죠.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요즘 혼자서 다녀요. 사생팬이라고 아시려나? 일명 죽자 살자 팬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사생활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어머, 내일 10시 출발이네. 11시래더니. 어디 가시나 봐요. 어머, 우리 보이프렌드 부산에서 공연 있잖아요. 비밀인데 이거 대포폰이에요. 매니저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매니저한테 문자 보내면 똑같은 문자가 들어온다니까요. 대수야, 아빠 어디 갔니? 몰라.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아르바이트 갔나? 몇 분이 안 본다고. 공상할 뻔해. 나 싫어. 아빠,
엄마한테 하지 말라 그래. 네 엄마나 아빠 말 듣냐? 안녕하세요. 네, 저 이것 좀 주려고요. 아, 딱 5분. 5분입니다. 그렇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쩜 다들 봐도 봐도 이렇게 잘생겼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 보약은 동현님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기는 하나씩 선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 같이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기억나요? 왜 전번 팬 사인회 때 다칠 뻔했는데 도와줬잖아요. 아, 예. 기억한다니까. 우리 동현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날 고마웠어요. 아, 당연히 할 일을 한 걸요. 그날 다쳤으면 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네. 어? 동현아, 너 옷이 찢어졌다? 응? 좀 전에 그랬나 본데. 어쩌지 형? 아,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야, 코디 어디 갔어? 이걸로 그 부분만 가리면 어때요? 꿰매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오, 신나는데? 멋있지 않냐? 정말 안 돼요? 와, 혹시 패션 디자이너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한 걸로 무슨. 아, 정말 아니에요? 옷 되게 잘 만드실 것 같은데. 집에서 취미로 조금 해요. 와, 짱이에요. 나중에 한 벌 부탁해도 되죠? 저도요. 우리가 많이 사줘야 음반 순위도 올라가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인기가 쑥쑥 올라가는 거야. 놓치면 안 돼요. 바짝 따라붙어요. 언니, 오늘 보이스가 너무 멋지지? 아,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여보세요?